네, 연준 의약이 안 나눠 볼 수가 없습니다.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매파적일 수 있나요? 사실 이미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려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공감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뭐 빅스텝 할 거다 계속 얘기 나왔었고. 뭐 작년부터는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뭐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됩니다 하도 소리를 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제죠 이제 그 IMF 총재랑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그리고 이제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마찬가지로 이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초점이 됐던 부분들은 예상한 대로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잡아야 되는 이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예. 그 가치를 제고시켜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금융자산이나 아니면은 이런 버무라가 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또 축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빈부격차가 또 심해지는 그런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부의장이었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IMF 총재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금리를 너무 양적화나 지금 오래된 상태고 예.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상태가 거의 지금 이제 6년째 지금 이제 제로금리 상태다 보니까 양적화나가 너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 상태로 가속화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국가적으로 폭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 중에서 지금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가 지금 스리랑카가 있죠. 근데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서 지금 어떤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공급망 자체도 안전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안정성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각국의 어떤 이제 정치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들은 어떤 이제 민심 안정화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지금은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월에 50BP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연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었죠. 맞습니다. 올해 뭐 예. 높게 해봐야 아무리 높아도 뭐 올해는 뭐 1% 올라갈까 말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만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잠깐 소개 나왔던 뭐 사료주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도 예. 결국은 어떤 이제 식품이라든가 어떤 에그플레이션으로 해서 식자재 값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당장 이제 농산업을 또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료나 비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비싸졌다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입장을 좀 반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험주라든가 은행주 뭐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선방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가치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보험주도 이제 아까 왔어서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이유를 만드는 곳이 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뭐 예. 대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보험 상품을 이용한 뭐 약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대출 받아서 뭐 주식 좀 사야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예정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정이율 같은 경우에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정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금리는 인상했고 예정이율은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마진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사들의 어떤 이런 비용 부담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의 전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식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뭐 농산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그 식품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하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사실 연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은 그래도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알았는데 지금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릴 것이다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려도 과거의 물가가 이런 잡힐까, 과거 올라간 물가가 잡힐까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와중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사실 뭐 성장주도 그렇고 공급망 이슈 있는 것들도 그렇고 참 투자로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주 쪽이 최선호 테마로서 좀 꼽아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보험주도 이제 나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회사들이 이제 가장 크게 지출이 나오는 부분 중 한 가지 어쩌면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달 매달 내는 보험료 납입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을 또 이렇게 내지 못했던 뭐 실효되는 것들로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되면은 또 다시 뭐 실손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리스크들도 마찬가지로 늘어난다는 거죠. 다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은 결국은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차익분을 만드는 것이 보험금 지급하는 게 무서워서 팔지 않겠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는 심리가 위축이 돼서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그쵸.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가 굉장히 없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금리 인상 수혜가 나오면은 한 번씩 톡톡 이슈가 나왔다가 또 다시 또 주가가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하면은 뭐 예대 마진을 하는 은행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주보다는 은행주를 좀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주 쪽도 오늘 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상 얘기 나왔을 때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종목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좀 단순한 지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차트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지금 회귀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었죠. 뭐 라인 펀드 사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업계 1위의 종합금융지주사가 지금 이런 어떤 실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를 했던 고객들이 좀 많이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이탈이 됐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지주가 과거에 ING 생명을 인수하면서 이제 보험 쪽, 그러니까 이제 비은행 이자 수익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 생명을 또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메리트가 좀 많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몸값이 많이 올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한지주보다도 조금 탄력이 좀 높게 올라왔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결국 은행사들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아래 하단에 있는 그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역대 최고의 분기 순이익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만큼 이제 순이익면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수익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순이자 수익면이 많이 올라왔었고 반면 이제 투자 실적 부분들은 조금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기존의 러시아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은행주라고 하면은 지금은 대부분이 지주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은행, 보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 쪽을 여전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제일 선호를 그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일반 금융 중에서는 저는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의 은행사에서 좀 탈피해서 은행들이 이제 투자 부문에는 굉장히 강하게 좀 산업을 알쳤었는데 반면 이제 보험 산업이라든가 이런 비은행 수익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대 회사가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만들어 놨었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예대 마진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기업은행을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그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은행 수익 면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만큼 리스크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리스크냐면은 우선 이제 그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디폴트를 선언하면 기업들이 만성적으로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또 회자가 많이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개인 손실과 그리고 어떤 기업 손실을 비교했을 때 기업의 대출 자산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행에 있어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서 자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자 수익 면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분기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도 뭐 6% 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비이자 수익인 뭐 투자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0%가 마이너스 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전체 파이가 이자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의존이 좀 높은 기업이라는 부분이 좀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대출 성장률도 1.5% 지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계속 만약 국내에서 2.2%, 2.5%, 뭐 3%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도 자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특히 이제 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지만은 목표가를 조금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방안을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기업은행 0.8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50원이고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양매수도 붙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 눌림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한 20포인트 넘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전히 14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 이후부터 사실 가장 재미가 없는 종목 중 하나가 이 기업은행, 뭐 그다음에 뭐 에이스 침대, 뭐 이 두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고 일어나야지 수익이 올라와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오히려 실망 매물로 인해서 좀 빠졌을 때는 이때 또 살 걸 이런 아쉬움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좀 소견을 드리면은 여타 이제 금융사들 특히 이제 뭐 다른 금융사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4대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RSIGP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좀 많이 집중해서 지금 매수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매물을 좀 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은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의 이 밴드에서 좀 소극적으로 좀 이제 좀 운용하셔도 됩니다. 뭐 만약에 좀 난 깊게 좀 보겠다. 뭐 그래도 기업은행이라는 어떤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뭐 배당까지 나는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제 손절가 10,000원까지도 조금 폭을 넓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에서 11,000원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